달기로부터 캐치너를 친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둥근잎 빛이 우리대. 제가 22년 9월 달에서 잎꽂이 시작해가지고 잎꽂이에 잎꽂이로 키워낸 이름표가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이름표가 이렇게 많아. 12월 22일 날 제가 이렇게 키워낸 잎꽂이에 잎꽂이를 키우는 빛이 후리대 녀석을 이제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아, 24년 6월 9일 날 사박토에다가 제가 식재를 해놨네요. 그러면서 제가 분갈이를 하려다가 다시 안 하고 다시 넣어놓고 다시 하려다가 또 안 하고 넣어놓고 계속 반복했던 녀석인데 녀석은 이번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왜 분갈이 하려고 하냐면 화분 예쁜 화분에다가 넣어주고 아우 뿌리가 언제 했다고? 분갈이를? 어머 6월 9일이면 거의 7, 8, 9, 10, 11, 12 아 6개월 정도 됐네. 6개월 정도 된 사실은 이 사박토는 그러면 그냥 가져가야 되거든요. 사박토는 그냥 가져가서 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분을 제가 이 화분에다가 넣어주려고 했어요. 이 화분에다가 넣으려고 하면은 살방살방 털어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가고 흙만 좀 채워주면 돼요. 6월 달에 했기 때문에 더 털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살짝만 털어내고 뿌리가 완전 가득 찼죠. 가득 차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있었어. 그냥 살짝 걷어내고 아 굉장히 깊게 심겨져 있네요. 여러분들 사박토에서 사박토로 갈 때는 조금 다르다는 거. 얘는 한 몸인가? 뿌리 너무 잘랐다. 진짜 대박인데 이거 다 뿌리 아니야? 흙이 아니라 사박토 아니고 다 뿌리 아니야 이거? 뿌리만 꽉 차는 거 아니야? 그냥 요 정도로 그냥 이렇게 흙으로 근데 어떻게 넣어주지? 어떻게 넣어주지 흙을? 와 원래는 그냥 이렇게 그냥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염을 잡아서 살짝 다시 돌려. 아 강몸이네. 강몸이요. 강몸 사박토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풍성하게 해볼까? 사실은 제가 두 포트 합식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얘를 또 갖고 온 게 합식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잎꽂이 키워가지고 합식까지 하고 대단하다. 그냥 보셔야 돼.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거 봐. 뿌리가 너무 잘났어. 완전 엉켜가지고 아 신나네. 좀 잘라네. 와, 뿌리 이렇게 잘라요. 대단해. 대단해. 자두고. 와, 이것도 대박이죠. 뿌리가 이렇게 나요. 사박토에 6개월. 사실, 요거는 합식을 하려고 하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털어내는 거지. 와, 뿌리 진짜 끝내준다. 털어내는 거지. 여러분들, 그냥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예쁘게 하라고요. 알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쁜가? 어떻게 해야지 예쁜가 모르겠네. 와 진짜 합식을 정말 너무 제가 진짜 합식 못 한다는 거 알았어요. 합식을 엄청 못 하더라고. 큰일 났다 이제. 손은 대놨고 이제 왠지 망삘이 막 느껴지고 있다. 이 화분에다가 넣어야 돼. 이 화분에다가 넣어서 예쁘게 해야 돼. 옳지. 그래. 아유 그래. 됐어.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해. 이렇게 할 거야. 지금 제가 이거 분갈이 하는 거는 나보다 깔았나 안 깔았나 기억도 안 나네. 안 깔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 지금 빡빡하게 지금. 제가 이거 분갈이 하는 거는 우리 이모한테 지금 이걸 보내주려고 제가 이모를 주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하는 거거든요. 아니야 수영이 막 흐트러지고 있어. 아니야 이렇게 되면 안 돼. 왜 이렇게 됐지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됐지? 야, 진짜 정말 못한다. 정말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저렇게 못한다고? 저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야? 네. 제가 이 정도예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하하. 아, 진짜 못하네. 러블리 로즈 합식도 의외로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러블리 로즈 합식하는 거. 근데 안 해보신 분들이 그냥 뭐 톡 꽂아놓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 해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 해보셔라. 꼭 해보셔라. 러블리 로즈를 쬐깐한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으니까 꼭 해보셔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해본 사람들만 아실게요. 답답하다, 뭐, 이렇게 하시는데, 러블리 로즈 한 11두 정도, 여러분들 꼭 한번 합식해보세요. 뭐야? 뭐, 지금, 뭐, 이렇게, 응?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심정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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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까 내가 처음에 했던 거랑 완전 수영이 완전 달라. 어떻게 이러지? 제주가 진짜 매주야. 진짜 대박이야. 완전 다른 애가 됐어. 근데, 풍성하니 너무 예쁘죠. 이모, 얘는 햇볕 좀만 부족하면 사실 파랑파랑해져. 그래서 이모네 집에서는 살짝 안 맞을 수 있어. 금방 파래져. 이 햇볕 진짜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 비치우리대 햇볕 요구량 높습니다. 이렇게. 화분이 싹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막 더 넣고 있죠. 그리고 수영을 살짝 교정을 합니다. 세상에, 이모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야. 보고 있나? 이거 내가 농사 지은 거야. 이 꼬지를 키운 거야. 우리 이모는 직업이 농부인데 지금 이모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모가 그러겠지. 아이고 장어네 그러겠지. 아이고 장어다 이러면서. 좀 가만히 좀 있어. 비치우리대야.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수영하고 조금 다르지만. 식이니까 가능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쭈물딱거리면서 바꿔보기. 뿌리 보셨죠? 뿌리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미안할 정도였어요. 얘네들 뽑아내는 게. 이렇게. 진짜 말 안 듣는다 얘. 우리 대 합식을 했고요. 와, 근데 너무 예쁜데. 그리고 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밭에서 뽑은 녀석도 분갈이를 할 건데 위에는 어디다 넣어줄까?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핑크 사각화분에다 요 화분도 행복한 꽃그릇의 특가화분 이렇게. 이쁘다. 요거 여기다가 탁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요것도 세트에 맞춰가지고 몇 개 더 해야 됩니다. 화분은 항상 세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도 사각토를 넣어줍니다. 밭에서 컸는데도 웃자라지도 않고 완전 단수 되게 높고. 그렇죠 여러분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너무 좋죠. 뿌리를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아 얘가 뭐?
앉아는 척? 지금 아빠 앞에서 지금 하엽되게 지금 수업 받고 있어?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가 앞인 거야? 여기가 앞이네. 아 미안해. 아까 다시 뒤돌아. 아, 뿌리 안 건드려 이제. 엄마랑 애기 자구가 서로 지금 안 맞아. 초점이 안 맞아. 딴 데 보고 있어. 그래갖고 애기 초점을 맞추니까 엄마가 딴 데 보고, 엄마를 맞추니까 애기가 딴 데 보고. 뭐 이왕이면 엄마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엄마를 초점을 맞춰주고 색감을 같이 맞춰놨더니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네요. 뭐라는 거야? 코도 골아? 코를 골단 말이야? 저 코 골면서 자? 도대체 밤에 뭐라고 놀았길래? 여보, 난방기 당신 앞으로 해. 아니 나는 저 등에서 오는 게 훨씬 더, 그건 존재감도 없어. 당신 앞으로 해놔. 이제 추워가지고 난방기를 해야 되거든. 핑계.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분갈이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모 오면 선물 줘야지. 네. 허리가 아파? 이렇게 오늘 잡대기 입꼬지에 입꼬지로 키운 둥근이, 아니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 이렇게 두 포트 합식을 했고요. 그다음 밭에서 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